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국내에 몇 사례가 없는 친구가 번식이 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독특한 친구여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눈에 있는 모세혈관을 인위적으로 터뜨려서 눈에서 피를 내뿜는 그런 정말 독특한 생물입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번식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가면은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구경시켜 드릴 겸 한번 와봤습니다. 더도 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저거. 아니 뭐야, 하얀 비둘기 플래티넘 이랑 어? 잠깐만, 아, 여기 집이 있나 보네. 아, 이 비둘기 집이 있었네. 이거 뭐야.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남 태평동에 있는 수족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제가 좋아하는 이 수초들과 이 색감, 비바리움도 있고. 와, 이게 베타. 베타가 진짜 너무 이쁘다. 너 무슨 베타니? 어, 안녕하세요. 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왔는데, 또 어디 있나요, 아이들? 있어요. 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따가 여기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구경시켜 한번 드릴게요. 오, 오, 뭐야, 여기 파충류도 있네요? 여러분들, 스콜피온 킹, 이 친구도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오, 실드테일이다. 이게 꼬리가 진짜 특이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구멍을 파고 꼬리로 이제 구멍을 막거나 이제 뭐 방어할 때 쓰는 애인데, 여기 굉장히 많이 있네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얘도 있고. 어, 눈 봐봐. 와, 근데 대표님, 파충류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워낙 좋아해요. 아, 파충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수축한 물고기도 좋아하시고. 아, 네. 와, 여러분들,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데, 여러분들, 와. 우와, 여러분들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 야, 진짜 이거 자세히 보면 약간 공룡 같기도 한데, 멕시칸 자이언트 혼 리자드라고 하는 그런 도마뱀입니다. 와, 근데 예전에 이거 수입 들어왔을 때 저랑 같이 입양한 그때 네, 같이 맞아요.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개미예요. 그쵸? 네, 맞아요. 와, 근데 대표님 번식이 됐구나. 네. 데리고 오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네, 얘가 여자애거든요? 네네. 여자애가 꼬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흔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네, 얘가 구애행동하는 건지를 몰랐었는데 그게 구애행동이더라고요. 와, 이거 번식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근데 수컷도 진짜 이쁜 아이거든요? 멋있어요 얘가. 수컷이 조금 더 작고요. 아, 더 작아요? 작은데 이 돌기나 이런 게 훨씬 더 강해요. 와, 진짜 그러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 여기 바로 새끼 여기 있네? 와, 여러분 진짜 미쳤다. 너무 귀여운데, 대표님 이거 몇 마리 태어난 거예요 지금? 총 9마리 태어났어요. 9마리요? 알은 몇 개 나온 거예요? 총 알은 23개 태어났는데, 아, 무정란이 9개 정도 나오고, 그 중에 중간에 발생되다가 알이 찌그러진 알이 이제 몇 개 나오고 해서 총 태어난 와, 아무튼 이 9마리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례가 있어봤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이게 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작냐면 약간 500원짜리 동전 만화거든요. 아, 이렇게 밥을 그냥 뿌려주시는군요. 네, 뿌려주면 이제 우다다다 거리면서 먹어요. 아이고, 지금 피딩하는 걸 좀 봤는데 애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조금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아픈 것 같은데? 귀형으로 태어나서 팔을 잘 못 쓰고 꼬리가 꺾였어요. 아, 팔이 꺾여서 귀형으로 나왔구나. 아이고야, 애기야. 뭐야 너, 잘 살아야지. 근데 엄청 작고 귀엽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네들이 나중에 크면은 실제로 자연에서 막 개미 잡아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도 서식을 하고 멕시칸 쪽, 남미 뭐 다 널리 퍼져서 살아갑니다. 얘네가 아마 제일 큰 종이지 않을까. 얘네들은 아마 사람이랑 익숙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는 눈에서 이제 뭐 피를 내쏟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제로 진짜 자연에서는 눈에서 이제 피를 내뿜어서 이제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작고 소중한 거지 이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부럽다. 와, 근데 여기 파충류가 엄청 많네요 여러분들. 와, 얘도 진짜 예쁜데.
꼬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제로 방패처럼 생겼다 해서 뭐 쉴드테일이긴 한데 이걸로 이제 굴을 파서 가지고 이제 꼬리로 이제 구멍을 막아서 이제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 알려져 있거든요. 와 이게 그 친구의 꼬리입니다. 아 얘 진짜 귀엽다. 그리고 스콜피온 테일. 얘 지금 눈이 너무 이쁜데요? 이야 진짜 신기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뒤집으면 가만히 있는데 얘 가만히 아니네. 됐나요? 네, 뒤집으면. 아, 얘 뭐야? 뒤집으면 얼음 하는 애예요. 어, 얘 진짜 귀엽다. 이 친구는 제가 보는 거 좀 생소한데 존재한 건 알았거든요. 근데 국내에 많이 없어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어, 진짜 귀엽죠. 꼬리에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 있고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한 그런 건개형 도마뱀입니다. 우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생소한 대이게코 종류인데 얘가 오네이트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우와, 얘 이쁜데요? 일렉트릭 블루 대이게코라고 해서 완전 새파란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되게 이쁘고 피콕 대이게코라고 그런 친구도 이쁘고 한데 얘는 오네이트. 와, 근데 여기 진짜 많아요. 지금 여기는 오! 얘가 네온데이인가? 그렇죠? 아, 여기 뒤쪽에 숨어있네. 이 네온데이게코가 이렇게 뚱뚱한 애는 처음 보는데 이 대게코들이 대체적으로 발색이 형형 색색이라서 좀 이쁜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이 되게 소심해서 지금 뒤에서 촬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식물이랑 어울려져서 이제 피켜서 키우는 그런 파충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파충류가 있어요. 어? 얘네 이집트에서 온 애들 아닌가요? 엘레강스. 오, 얘네 진짜 통통하게 엄청 잘 기르셨네요. 여러분들 이게 파충류들이 진짜 엄청 다양하고 있어요. 얘는 엘레강스 개코라고 해서 우아한 도마뱀이에요. 왜 엘레강스가 붙여졌을까? 와, 또 있네. 어? 얘네는 기운? 중개코도 인기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짠. 파충류들은 제각각 눈이 다 다르게 생겼고 생김새 다르게 생겼는데 눈이 참 매력적이에요.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와, 근데 사막형도 되게 많이 기르시네요. 내장이 너무 더워서. 와, 얘 걔네다. 헬메티드. 얘는 헬메티드 개코라고 하는 그런 종입니다. 얘네들도 굉장히 고가종이었다가 요즘에는 많이 착해져가지고. 아유, 얘네도 신기하구만. 와, 얘네도 진짜 인기 많은 종. 와, 얘네 바이퍼 개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딱 보니까 취향이 확고하시네요 대표님. 좀 꼬리 뚱뚱하고 좀 짤뚱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네. 대표님 이제 끝난 건가요? 또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수족관 구경하고 싶죠? 아 근데 이거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건 뭘까요? 우와, 얘 이름이 뭐죠? 달라이카. 네. 우와, 얘 진짜 크다. 여러분 여기 크기 보세요. 이런 것도 키우시고. 오, 알파인. 얘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네. 발에 점들이 많고 몸이 좀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뒷다리랑 이런 게 약간 오리 엉덩이 같아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 네 깃이 생기거든요 남자애들은. 아 네네네. 몸에 푸른빛이 나면서 깃이 생겨요. 번식철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겨요? 번식철이요. 아 번식철에? 네. 우와 파이어 살라만다. 테레 야,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거 많아요. 여기 테레고, 네. 여기 두드려. 아, 얘네 진짜 크다. 아까 여기 봤던 기그리올리. 네. 성체예요. 기그리올리가 이렇게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그리올리. 와, 얘 지금 배도 엄청 크네. 이게 변신해가지고 거의 다 날개가 됐어요. 이게 남자애고요. 한 마리는 지금 새끼 낳고 있어서 집에 그냥 두고 왔어요. 진짜요? 대박. 이게 태어난 새끼들이에요. 기그리올리예요 다? 네, 기그리올리 새끼들이에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얘네들이 여러분들 되게 특이하게도 알로 낳는 이제 도롱뇽 살라만다 뭐 이런 유체들이 있고 이렇게 출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난태생으로 짱이네요. 와, 여러분들 지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온도가 30도예요 지금 반팔티 입고 왔는데도 땀나요. 자, 수족관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이런 수초 이런 거 푸릇푸릇한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뭐 송사리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엔젤피쉬인데 이거 알비노네. 알비노 마나카푸르 레드백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 이쁘게 생겼어요. 치마도 이쁜 베타. 여러분들 베타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집에 파충류든 곤충이든 잘 기를 수 있는 여건에 맞는 생물들을 골라서 키우시는 거 적극 추천드릴게요. 얘는 왜 붕어같이 생겼네요. 어, 인도네시아 붕어인가? 이름을 한번 뺏겨봅시다. 아 붕어 맞네. 바보입니다. 필라멘토사 힛! 힛! 이리올로와. 어, 얘네 왜 이렇게 잘해? 아 버거예요? 네 버거인데 제일 작은 버거예요. 초록 버거예요? 인디언 버거라고 해요. 인디언 버거? 인도에서 나는 애들인데 가장 작아요. 아 가장 작아요? 네 여기서 거의 안 커서 보통은 구피나 이런 거랑도 좀 키우시고 열대어랑도 어느 정도는 합사가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름을 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구피션에 가서 얘랑 좀 다르게 생긴 몽콩샤를 잡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발 제발 방생하지 마세요. 진짜 잡히면 가만 안 둬.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나 색감은 이렇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아 제가 이번에 브라질 갔을 때 브라질 수로에 가니까 이 클라테트라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찾았다. 찬다 안 들어. 제가 키우는 가물치인데 인도 가물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얘네 진짜 매력적이에요. 색감도 너무 이뻐지고 좀 작잖아요. 너무 귀엽죠. 와,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귀엽죠. 돌고래 같은 아이인데. 이게 뭐죠? 사람 손을 잘 따라요. 와, 이 두둥아리라고 해야 되나? 입 모양이 되게 귀엽다. 근데 똑똑한 아이여서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장난감 갖고 놀아요? 장난감 원래 잘 가지고 놀아요. 근데 우와.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사람이 앞에 가면 사람한테 자꾸 와요. 아 이런 애들도 있구나. 돌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돌핀피시구나. 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구피천에서 또 발견했던 안신데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물고기라 해가지고 좀 매력적인 있는 종인데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번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도 손쉽게 되는 그런 종이죠. 진짜 흔하면서도 이쁜 그런 어종입니다. 이야, 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보다가 보고 싶은 거 보여드릴게요. 와 얘 뭐야? 어, 얘네 색깔이 되게 약간 파스텔 톤이에요. 약간 이런 색깔 있고 이런 색깔 있고. 아 역시 아 암컷스컷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 재밌죠 여러분들. 이게 막상 여러분들 수족관 가기 귀찮은데 또 수족관 구경하는 건 또 좋잖아요. 어 여기다 블랙코스인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 중 하나이기도 한데 되게 헤엄치는 게 독특해요. 그리고 얘네들도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 아마존 어종 맞죠? 아마존에 서식하는 애들이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브리딩해서 아 인도네시아에서 브리딩해서 미국 거북이죠. 커먼 머스크 터틀이라고 많은 분들이 키우시죠. 다커도 작아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아 귀여워. 여러분들 조금만 섰다가 지하 내려가 보겠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에 또 있었다니. 아 그리고 여기가 지하에 또 있었네요. 와, 와, 오, 와 군붕어 왜 이렇게 커? 여기 보면은 미쳤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크다. 네, 대표님 이거는 무슨 군붕어예요? 나름 군붕어계 명품이 있다고 하면 네. 쇼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브리더가 브리딩한 난주인데 체구가 굉장히 높아요. 아 난주예요? 난주예요. 등이 없는 네. 여기도 진짜 이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대충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와 얘 얼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군붕어 색깔이랑 똑같긴 하지만 체형이 완전 다르고 얼굴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님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게 크고 이쁜 친구들 얼마 정도예요 혹시? 많이 비싼 건 2, 300만 원. 아 진짜요? 키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요만큼까지 이렇게 크게 자라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 이거 살짝 손 살짝 넣어도 돼요? 어 제가 비교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우와 보이세요? 이거 보세요. 신기한 게 많다고요? 아 진짜요? 중국에서 또 와요? 네 중국에서. 오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